빠르고 안전한 철도.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철도 역사 안전사고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애트리, HMC, CQ인포가 공동으로 개발한 철도 역사 지능형 안전관리 자동화 시스템 K-레일 세이퍼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K-레일 세이퍼는 영상기반 물체 검출 및 추적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CCTV의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신속히 전파하여 철도 역사 안전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합니다. 철도 역사 내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합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죠. K-레일 세이퍼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되었습니다. CCTV 관리자는 인지조차 못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위험성이 높은 취객을 검출하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요원을 투입합니다. 승객이 승강장의 안전선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안전선을 침범하였습니다.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선로 침입, 열차 승강장 끼임 사고,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 상황을 발휘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사고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물론 다양한 위험 상황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동으로 감지해 전파합니다. 케이레일 세이퍼는 지능형 인지 시스템 IVS와 실시간 모니터링 전파 시스템 MSPS를 중심으로 영상 센서, 안전관리 운영 컴퓨터, 상황 수신 디바이스로 구성됩니다. 지능형 인지 시스템 IVS는 최첨단 알고리즘을 이용해 동시에 16개 채널의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하며 이상 징후를 검출해냅니다. 이상 징후가 검출되면 IVS는 해당 내용을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 전파 시스템 MSPS에 전달합니다. MSPS는 평소 CCTV 중계 서버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안전관리 운영 컴퓨터 모니터는 해당 구역 CCTV로 확대되고 3D 가상 지도로 사고 지역을 표시합니다. 관리자가 확인한 후 등급 처리를 완료하면 MSPS는 상황별로 프로그램된 행동 지침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자에게 전송합니다. 한편 K-레일 세이퍼가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전송되어 이상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며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영상 분석을 이용한 사고 감지 기술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잦은 오보와 개별 카메라마다 복잡한 설정이 필요하여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이에 반해 K-레일 세이퍼는 정확도 9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실현했습니다. K-레일 세이퍼의 지능형 인지 시스템은 하나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하는 매트릭 방식을 이용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여기에 공간적 차영상을 이용해 열악한 광조권에서도 정확한 물체 검출이 가능하며 확률적인 컬러 모델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기와 화형까지 검출할 수 있게 했죠. 딥러닝 물체 인식과 다개체 추적 알고리즘, 그리고 3차원 공간 구조를 고려한 옵티컬 플로우까지 더해 기존 CCTV를 활용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안전요원을 보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연평균 150억 원에 달하는 안전사고 비용 절약뿐만 아니라 고객 신뢰도 제고까지, 명실공히 철도 역사에 특화된 최적의 지능형 인지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K-레일 세이퍼는 대한민국 철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